지난해 울진과 동해에 큰 산불이 나서 이곳에 많은 벌들이 없어졌습니다. 또 이른 봄에 꽃이 핀 것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벌이 없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제대로 달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농사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듯합니다. 봄에 사과, 자두, 배, 체리나무에 벌이 날아들어서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꽃가루를 옮겨줄 일꾼들, 그러니까 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큰 산불로 인해서 벌들이 없어졌고요. 2차적으로는 또 겨울에 냉해와 이른 봄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벌들이 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나무들에 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과 집 정원에 있는 꽃나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팝나무가 활짝 피었는데요. 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자, 벌이 어디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정도 꽃이 폈으면 벌들이 윙윙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벌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큰 조팝나무에도 벌이 없습니다. 온실 안에도 이렇게 꽃들이 활짝 펴 있는데, 볼라비가 없어요. 꽃잔디가 활짝 피었는데요. 이곳에도 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활짝 핀 명작꽃에도 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이 하나 보이고 있어요. 정말 귀한 벌이. 귀한 벌한 마리. 벌한 마리 봤어요, 한 마리. 꽃가루를 다리에 잔뜩 묻히고 있네요. 야, 정말 귀한 벌이네. 이큰 나무에 지금 꿀벌이 딱한 마리예요. 다리에 지금 꽃가루 잔뜩 묻히고 있죠, 노랗게. 노랗게 정말 꽃가루 잔뜩 묻히고 있어요. 귀한 벌이네. 다리에 꽃가루 잔뜩 묻히고 있죠. 어우, 보리수 꽃도 활짝 폈는데 지금 벌나비가 거의 없어요, 여기도. 보리수가 얼마나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복사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명작꽃 나무에서 벌 하나를 본게 지금까지 답니다. 꽃은 잘 피었는데, 이렇게 큰 나무에 벌이 지금 한 마리가 보이고 있어요. 배꽃입니다, 배꽃. 참 예쁘죠, 배꽃. 소리가 나긴 나는데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건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에도 꽃이 활짝 폈습니다. 활짝 폈는데 여기도 일꾼은 없어요. 지금까지 본벌 두세 마리가 전부인데 이곳으로는 과일을 맺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벌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붓을 여러 개 묶어서 꽃가루를 묻힐 도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나무에 있는 꽃가루를 붓에 묻힌 다음에 옆에 있는 나무에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의 것은 저쪽 나무, 저쪽 나무의 것은 이쪽 나무로. 같은 종류, 그러니까 체리나무는 체리나무에 묻혀주고 배나무는 옆에 있는 배나무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는 자가 수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꽃가루, 암술 꽃가루 수술이 있는데 이 꽃밥이 암술 꽃머리에 가서 닿는다고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다른 품종의 나무에서 꽃가루가 이곳으로 와야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분수라고 그러는데요. 한 품종만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품종의 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할 때는 이쪽 나무의 꽃가루를 옆쪽 나무 꽃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이쪽. 그럼 또 이쪽 꽃에 있는 꽃가루를 또 옆쪽 나무로 옮겨야 됩니다. 이 자체로는 지금 수분이 잘안 됩니다. 체리 같은 경우는. 아주 산불의 피해가 단순히 나무 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식물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식물들이 곤충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제는 체리가 제대로 꽃도 피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벌이 없어서 체리가 주렁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벌이 없습니다. 이 배나무는 지금 자가 수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나무랑 저쪽에 있는 나무가 서로 꽃가루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열매가 되는 건데 그 자체로 수분이 일어나질 않아요. 동물로 사람으로 치자면 임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꽃가루를 이렇게 붓으로 해서 옆에 꽃나무로 옮겨줘야 됩니다. 이쪽 나무의 꽃가루는 옆에 나무로 가고 옆에 나무의 꽃가루는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꽃가루를 충분히 묻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벌 같은 경우는 몸에다가 묻혀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붓에다가 이렇게 해서 묻혀서 가는 겁니다. 이쪽 나무로 가서 이렇게 묻혀주는 거죠. 수분수가 꼭 필요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 지금 배나무 이게 신고 품종인데 얘는 지금 수분수가 필요한 나무예요. 자, 내가 달고 싶은 위치에다가 여기 꽃술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저쪽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런 나무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분홍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쫙 된 것들 얘들이 꽃술 지금 꽃밥이 있으니까 살살살살살 해서 그리고 다시 이쪽 또 가서 왔다 갔다 반복.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꽃을 이렇게 땁니다. 따서 따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쪽 나무 꽃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쪽에 꽃을 따서 다시 이쪽 나무에 가서 또 살살살 다시 이쪽에 꽃을 따서 자 따서 또 갑니다. 가서 또 자, 이곳은 어제 강풍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본 곳입니다. 자, 그래서 나뭇잎이 거의 살아있는 나뭇잎이 없어요. 녹차잎처럼 지금 다 말라서 이렇게 부서집니다. 부서지고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나뭇잎이 있어야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지금 잎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꽃은 지금 예쁘게 피어 있는데 잎은 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풍의 피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서 이 건물하고 부딪혔습니다. 지금 건물하고 부딪혀가지고 난간이 망가지고 컨테이너도 부서지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